안녕하세요. 국내 스니커 부분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왕입니다. 이번에 그 반짝이 준보메로가 왔어요. 이거 좀 실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반짝이 준보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한번 실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. 저도 처음에 안 살라 그랬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. 네,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. 일단 박스 상태 좋죠? 박스 상태 훌륭합니다. 박스 상태 훌륭하고 확실히 이게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 반짝이가 와 제대로 반짝인데요. 이건 약간 530 맛이 좀더 나네요. 530 맛이 좀 납니다. 인솔이 네이비색인데 괜찮네요. 인솔 네이비색. 요건 좀 괜찮습니다. 일단 되게. 지금 이제 빛도 비치는데 좋네요. 느낌이.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화려합니다. 한마디로. 화려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 뭐 나코텍 있고 이 친구도 한번 신어봐야죠. 와 근데 괜찮다 얘도. 얘도 지금 뭐 지금 1치킨 정도 할걸요. 1치킨 좀 안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홈에서 나름 빠르게 품절된 그런 준보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저 처음에 거부감이 들었는데 완전 거울이에요. 거울. 엄청 이제 반짝반짝합니다. 자, 이 친구도 한번 신어볼게요. 와, 생각보다 괜찮아서 전 좀 놀랐네요. 실물 이 반짝임이 사진상에 좀 거부감이 있는데 실물로 보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이즈는 뭐 동일하게 275 사이즈로 갔어요. 동일하게 275 사이즈로 갔고요. 자,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반응이 항상 좋았던 세븐셀라 스웨팬츠 한번 신어봤습니다. 자, 이 느낌입니다. 어떠신가요? 이거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보니까 이 반짝이 속옷이 괜찮네요.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와, 이게 오히려 포인트가 돼서 이쁘구나. 요즘은 그냥 무난한 거, 튀는 거 좀 별로다 하는 그런, 뭐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그런 관념이 있었는데, 그런 관념 같은 게 계속 신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어보면서 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. 와 이거 보십시오. 괜찮은데요 이게. 와우 나쁘지 않습니다. 좋네요. 좋아. 이쁘다. 한마디로 좀 이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매력이 있네요. 이 반짝이 요게. 이게 완전 그 실버 느낌이 이 매력이 있습니다. 자, 저는 국내 스니커 부분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왕이었고요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